TNI바이오 펩이요. TNI바이오 펩 저정모. 제가 이거 예전에 그 2019년도 코로나 사태 때요. 예. 이 종목 진짜 그 여기서 만드는 그 뭐가 뭐 체온계 있잖아요. 체온계 비접촉 체온계도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사라 그랬고 3D 바이오 프린팅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 이게 회사의 사업 보고서인데 3D 바이오 프린팅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D 세포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성형에도 쓰이고요. 치과 관련된 그런 치료에도 쓰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게 이제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미용이라든지 예. 치료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사람 그 두개골도 나오고 있잖아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장기라든지 인공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쓰이는데 이게 이제 뭐 헬스케어 미용 쪽도 쓰이고 치과 쪽도 쓰이고 이런 그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또 3D 세포 치료제 이런 것도 쓰이고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데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존슨앤존슨 그런 새로운 그런 회장님께서 예. 국내에 방문을 했었는데 TNI바이오 회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아마 좀 약간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들이 뉴스화 됐거든요. 저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지금 2,600억 짜리예요. 그런데 존슨앤존슨 아시죠? 네. 세계 10대 제약사거든요. 그 기업 회장이 와가지고 만날 정도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증설을 또 했어요. 피복 창상 그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신규 시설 투자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 올해 4월 5일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시흥시에다가 또 증설을 지금 공장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아시죠? 예.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그래 시초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당당하게. 저기 다나이도 시초가 편입 안 했다가 예. 그냥 시초가 나중에 안 잡혀서 시초가 편입이 돼서 시초가 편입 가겠고요. 예. 목표 가격은 조금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약간 디테일하게 가면은 2만 좀 변경을 하는 겁니다. 목표 예. 가격을 2만 9천 원 정도로 가겠습니다. 2만 9천 원. 손절 가격은 2만 다 변경하는 겁니다. 2만 예. 4천 원 가겠습니다. 2만 4천 원이요? 네네. 2만 4천 원. 시초가 편입, 목표가 2만 9천 원. 그리고 이익이 나는 회사가 될 것 같고 시총이 2,7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존슨앤존슨을 믿으셔야죠. 존슨앤존슨을 믿어라. 네. 뭐 존슨앤존슨 로션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바이오 사업도 많이 하고요. 예. 뭐 글로벌 기업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TNR 바이오팩.